네, 우리 96번.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 총액,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공은이익, 초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 처리량 공은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우선 전부 원가에 의한 매출 총액, 자, 매출액이 판매량이 2만 개고요. 곱하기 판매 가격이 500입니다. 자, 매출액이 1000만 원이고요. 세 가지 방식 다 매출액은 동일하죠. 매출원가, 자, 우선 기초 제품은 없고요. 단계 생산량, 단계 판매량 같습니다. 자, 기초 제품은 제로, 기초 재고는 없고 기말 재고도 없죠.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기 때문에 기초 재고, 기말 재고 없습니다. 자, 매출 원가 계산이 간단하겠네요. 자, 2만 개 곱하기 직접 재료 원가 150, 직접 노무 원가 120, 변동 재료 간접 원가 50. 자, 지금 고정 재료 간접 원가는 총액 20만 원인데, 자, 고정 재료 간접 원가 총액 20만 원인데, 2만 개다 판매되었기 때문에 고정 재료 간접 원가도 전액 다 비용화 된 거죠. 20만 원. 원래는 이제 20만 원 나누기 2만 개, 개당 고정 재료 간접 원가 곱하기 2만 개, 개당 고정 재료 간접 원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기초 재고, 기말 재고가 없기 때문에 단기에 발생한 고정 재료 간접 원가 20만 원은 전부 다 단기에 비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20만 원. 자, 매출 원가. 660만 원이고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액이 나옵니다. 34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매출 총액은 340만 원. 변동 원가 계산은 공은이.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공은이익, 우선 매출액. 매출액은 1000만 원이고요. 자, 총 변동비는 2만 개 곱하기 150, 120, 50. 그다음 판매 관리비 됐죠. 예, 판매 관리비. 변동 판매 관리비 30, 개당 30. 총 변동비가 계산이 됩니다. 총 변동원가 700만 원. 총 매출액에서 총 변동비 빼면 공은이익이 나옵니다. 공은이익은 300만 원이고요. 자, 공은이익은 300만 원. 초변동원가에 의한 재료 처리한 공은이익은 직접 재료원가만 되기 때문에 우리 계산기를 바로 해볼게요. 자,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매출원가가 직접 재료원가만 매출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초변농원 가게 사면 이한 매출원가는 단위당 150 곱하기 2만 개. 300이죠. 300. 따라서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빼면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은 700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 초변농원 가게 산 매출원가. 그다음 매출액, 매출원가. 근데 매출원가는 초변동원 가게 산의 매출원가는 직접 재료원가만, 직접 재료원가만 매출원가로 봅니다.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보고 판매되면 매출원가. 정답 3번입니다. 97번. 3인의 신제품 A를 500단위 생산했는데 이에 대한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는 3원이고 단위당 고정 제조원가는 10원입니다. 500개 생산했고요.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는 3원이고요. 자, 고정비는 단위당 10원입니다. 고정 제조원가. 신제품에 대한 기초 재고액은 없었으며 기말 재고 수량만이 300단위일 경우 자 기초 재고 없고요. 기말 재고만 있습니다. 전부원가 계산 방식을 대신해 변동원가 계산 방식, 변동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면 기말 재고액은 전부원가 계산 방법에 비해서 얼마나 변동할까? 자 우리 변동원가 방식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재료원가까지만 재고액이 포함되고요. 우리 전부원가 방식은 이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고정 제조까지 들어가죠. 따라서 전부원가 계산 방식에 의한 기말 재고액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말 재고 수량이 300개. 그러면 고정 제조 원가. 단위당 고정 제조 원가 10. 3,000원이고요. 따라서, 변동원가 계산의 방법에 의한 기말 재고액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재고액보다 낮을 겁니다. 3,000원 감소. 정답 4번입니다. 98번. 변동원가 계산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우리 변동원가 계산의 가장 유용성은 재고 수량에 따라 이익에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판매량에 따라서만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동원가 계산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그래서 우리 관리액에서는 재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변동원가 방식 논리를 관리액에서는 적용을 하고요. 변동원가 계산 방식은 이 생산량에 따라서 이익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판매량에 따라서만 이익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예산 편성에 필요한 원가 조업도 이가는 자료를 얻는 데 유용하다. 2번. 공통 부분의 고정 원가를 사업부나 제품별로 배분하지 않으므로 사업부별 제품별 의사결정 문제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정비는 발생 시 단기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4번. 특히 표준원가와 변동예산과 변동원가 계산 방식에 의한 예산을 함께 사용한다면 원가통제와 성과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동원가 계산 방식, 공원익 손익 계산서 접근 방법으로 관리에게는 전부 다 이론 논리 전개가 진행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익이 생산량의 영향을 받으므로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9번. 변동원가와 전부원가 계산 차이점 정리한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변동원가 계산 방식은 내부 통제와 내부 계획과 통제, 관리 목적으로 쓰이고요. 전부원가 계산 방식은 외부 보고 목적,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고정 제조원가까지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전부 다 전부원가 계산 방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변동원가 계산 방식은 우리 관리 목적, 관리 얘기 파트.
자, 2번은 여기 있고요. 3번. 전무원가계산 방식은 전통적인 손익계산서, 변동원가계산 방식은 공원익적금법 손익계산서로 적용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변동원가계산 방식은 생산량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부원가는 생산량 플러스 판매량, 변동원가는 판매량에 대해서만. 정답 4번입니다. 문제 100번. 손익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액과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자, 우선 변동원가 기초 재고 없고요. 단기 생산량이 9만 개. 단기 판매량 판매량이 7만 단위고요. 여기서 기말 재고 2만 개 됩니다. 자, 기말 제품 재고액, 우리 변동원가 계산의 기말 재고액은 2만 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원재원가. 자, 총 변동 제조원가 135만 원이 되고요. 135만 원이 됩니다. 풀이 방식을 좀 바꿀게요. 개당 단위당 원가가 나오면 개당 단위당 원가를 구하면 되는데, 자, 총 변동 제조 원가 135만 원이고요. 자, 총 변동 제조 원가, 그러니까 생산량 9만 개 나누면 되고요. 자, 9만큼은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기말 재고 2만 개.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이 135만원,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원재원가. 총 생산량 9만 개. 개당,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기말이니까 2만 개. 자, 기말 제품 재고는 30만원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자, 영업이익, 우선 매출액. 자, 매출액은 순매출액 500만원. 총변동비, 총변동비. 변동제조원가 135만원, 변동판매관리비 26만원. 자, 변동제조원가 135만원, 더하기 변동판매관리비 26만원. 총 161만원이고요. 자, 공원이익. 고정비. 자, 고정 판매, 고정 제조원가 50만원. 더하기 고정 판매 관리비 55만원. 105만원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순매출액 500만원,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우리가 실제 판매 관련된 변동비겠죠. 판매 관련된 변동비. 자, 단기에 발생한 총 변동 제조원가는 135만원인데, 여기서 판매된 거는 7만 개죠. 7만 개. 그래서, 자,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15입니다.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15.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다 적었는데, 실제 단기에 판매는, 판매된 거는 7만 개죠. 7만 개. 따라서, 변동 제조원가는 7만 개. 곱하기 15가 되겠죠. 15. 그 다음, 변동 판매 관리비는 이건 판매 관련된 거니까 26만 원이고요. 따라서 공은 이익, 공은 이익. 네. 총 131만 원 됩니다. 369만 원 됩니다. 자, 그 다음 총고정비, 총고정비 고정제조원가 50만 원 더하기 고정판매관리비 55만 원. 자, 총 우리가 고정비는 단기에 발생한 총고정제조원가 마치 판매관리비처럼 발생 즉시 비용처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량하고 관계없죠. 고정제조원가 변동원가 계산방식에서 고정제조원가는 판매관리비처럼 발생 즉시 기간원가 처리합니다. 264만 원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는 이제 실제 판매 관련된 거. 생산량 9만 개지만 단기 판매 관련된 거. 이 제조원가는 판매되어야만 원가처니까. 제조원가는, 즉, 제품원가는, 제품 관련된 원가는 판매 시에 비용 처리됩니다. 판매 시에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고요. 근데 우리 변동원가 계산 방식에서 고정원가는, 고정, 제조원재원가는, 요거는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하죠. 자, 따라서,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15. 판매량은 7만 개. 변동 판매 관리비는 이거는 판매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전부 비용. 고정제조원재원가, 단기에 발생한 총고정제조원가, 총 발생한 거, 발생한 거 전액 비용 처리된 거니까. 제품원가는 이제 총 9만 개 관련된, 9만 개 관련된 것 중 7만 개만 매출원가 비용 처리됐죠. 그 다음에 고정 판관비. 이렇게 해서 264만 원. 이제 101번입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첫 번째 절차는 활동 분석을 실시하여 활동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활동 중심적으로 가장 옳은 것. 제품 종류에 따라 특정 제품을 회사의 생산 품목으로 유지하는 활동. 특정 제품의 설계와 연구개발 AS. 제품군 전체로 보는 거죠. 제품군 전체로. 자, 우리가 활동 분석할 때, 그, 단위 수준, 개당 발생하는 원가, 배치 수준, 묶음당 발생하는 원가, 제품 유지 수준, 제품 군 유지로 발생하는 원가, 그 다음에 공장 전체, 설비 유지로 발생하는 원가. 자, 이 중에 제품 설계와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은 제품 군, 제품 유지, 뭐, 갤럭시 S, 갤럭시 노트, 이렇게 제품 군 전체로 발생하는 제품 유지 활동, 원가의 성격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2번 3일의 월별 원가 자료이다. 고저점법을 이용하여 5월달 직접 노동시간이 9,500시간으로 예상된다면 총제조원가를 추정하면 얼마인가? 자, 1월, 2월, 3월, 4월입니다. 우리 고저점법은 어떤 거죠?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합니다. 고저점법은 가장 저점, 가장 고점, 가장 저점이 4,000시간일 때,
노동시간이 4,000시간일 때 이때 발생하는 총 제조원가 60만 원. 자, 나머지는 무시하고요. 가장 고점일 때. 조업도가 가장 고점일 때. 12,000시간일 때. 이때 발생하는 총원가 140만 원. 자,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저점과 고점이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점과 고점이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저점, 가장 고점.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른 건 무시하고요. 가장 저점과 가장 고점을 발견하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1차 방정식을 구합니다. 1차 방정식. 우리 1차 방정식은 이제 비용 함수는 y 꼴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우리가 조업도. 조업도를 x라 둘게요. 플러스 고정원가. 이 함수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요즘 초등학교 배우나 y 꼴 ax 플러스 b를 구하는 거죠. 네. 자, 두 점 주고 a 기울기와 b y 절편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뭐 숫자만 여기 VC, 그 다음에 총고정원가, 단위당 변동원가, 총고정원가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이 AX, B 똑같은 로직입니다. 자, 그러면 자 4,000시간이면 60만원 발생했을 때 60만원은 자 4,000시간 고정비 60만원이고요. 140만원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12,000시간 여기 고정비 식 2개 미지수 2개입니다. 식 2개 미지수 2개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투입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단위당 변동원가는 계산하면 100이 나옵니다. 총 고정원가는 20만 원 나옵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산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9,500시간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자, 100 곱하기 9,500 더하기 20만 원. 이 숫자라고 하는 거죠. 115만원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03번. 신제품 도입과 관련된 회의 내용이다. 다음 중 관련에 들어갈 수량으로 가장 오른 것은? 세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사장. 이전에 이시한 신제품 도입의 타당성 검토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무. 일단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생산부장. 신제품 제조원가의 내역이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판매가격 5,000. 단위당 예상 변동원가 3,000. 자, 예상 총 고정원가 2억. 영업부장. 사장님께서 지시한 목표익 1억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선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생산해 판매해야 된다. 자, 문제는 뭐 되게 긴데 어떤 내용이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몇 개인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몇 개인가? 고라는 내용입니다.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 제로가 됩니다. 자, 5,000개. 단위당 변동원가 3,000.
총고정가 2억. 이때 2천입니다. 자, Q를 그려볼게요. 손익분기점 Q. 는 10만 개가 됩니다. 10만 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04번.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영업 레버리지란 고정비가 지렛대 작용을 함으로써, 이때 영업 고정비는 고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비. 매출액 변화율보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확대되는 효과. 영업 레버리지를 고릅니다. 매출액 변화율 분의 영업이익 변화율, 매출액 변화율 분의 영업이익 변화율. 자,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업이익 분의 공은이익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1번은 맞는 내용이고, 2번. 고정비 비중이 큰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가 크고, 고정비 비중이 작은 기업은 레버리지 작다. 맞는 편이죠. 고정비 비중이 클수록, 고정비 비중이 클수록, 이 공은이익이 클 겁니다. 영업이익보다 공은이익이 더 클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매출액 1억, 변동비가 2,000, 그래서 영업이, 공은이익이 8,000, 자, 여기까지 똑같다고 가정할게요. 자, 한쪽은 고정비가 6,000이고요. 한쪽은 고정비가 1,000이라고 해볼게요. 2,000이라고 해볼게요. 자, 똑같지만 영업이익은 여기는 2,000이고요. 여기는 영업이익 6,000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분의 공은이익인데, 영업이익분의 고정인데, 이 고정비가 크면 클수록, 고정비가 크면 클수록, 이 공은이익과 영업이익의 갭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고정비가 크면 클수록, 고정비가 크면 클수록, 영업이익과 공은이익 갭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훨씬 더 크게 되죠. 이쪽 기업이 여기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 맞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한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작으며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 점점 커진다. 아닙니다. 손익분기점이 가장 큽니다. 손익분기점에서 가장 크고요. 매출액 변화율 분의 매출액 변화율 분의 영업이익 변화율,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 점점 작아집니다. 자, 105번입니다. 3일의 재무자료를 분석할 경우 변동원가 6만원, 고정원가 500만원,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 500단위, 3일의 손익분기점을 넘어 한개 판매 시 증가는 이건 얼마일까? 자, 변동비, 고정비, 자, 손익분기점을 넘어 한 단위 판매 시 증가하는 이익은 얼마일까? 손익분기점 매출수량, 고정비를 알아야 되겠죠. 고정비가 있고요. 자, 그럼 판매 가격을 알아야 될 겁니다. 판매 가격. 자, 손익분기점 매출수량 500개. 이때 손익분기점 나오겠죠. 손익분기점 나올 겁니다.
자, 문제가 이제 이 변동원가 6만 원은 단위당 변동원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당 변동원가. 정확한 표현이 없는데요. 자, 출제자의 의도가 단위당 변동원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단위당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원가. 자, 그럼 P가 나오겠죠. 단위당 변동원가. 비가 7만원 납니다. 해당 7만원. 어차피 고정비는 정해져 있고요. 고정비는 변하지 않으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 자 손익분기점을 넘어 한 개 더 팔 때 이익 증가분 자 고정비는 어차피 똑같죠. 자, 이익 증가분은 공원익 증가분을 말합니다. 공원익 증가분. 자, 이렇게 되는, 이익이 이렇게 되는데요. 어차피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익 증가분은 P가 7만원. 단위당 변동원가 6만원. 단위당 공원이익은 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총 고정비는 500만 원이고요. 500만 원. 우리가 이제 판매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고정비 변화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 한 개 더 판매할 때, 한 개 더 판매할 때, 개당 만 원의 이익이 증가될 겁니다. 단위당 공원이익을 묻는 문제입니다. 단위당 공원이익. 정답 1번이고요. 106번. 본권화나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 전반에 걸쳐서 위양되는 있는 사례를 상태를 말한 의미합니다. 다음 중 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각 사업부에서 동일한 활동이 개별적으로 중복되어 수행될 가능성이 없다. 아니죠. 각 사업부별로 따로따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사, 노무, 회계 이런 부분이 각 사업부별로 중복돼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분권의 어떤 단점이 이런 중복 기능이죠. 2번. 분권화를 하게 되면 하위 경영자들이 고객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하위 경영자들의 보다 큰 재량권이 주어지므로 본인이 이제 주인공처럼 하니까 많은 동기부여가 부여됩니다. 4번. 분권화를 할 경우 또 하나의 단점인데요. 각 사업부 자기 사업부의 이익 가지고 성과평가를 받다 보니까 자기 사업부의 이익만 고집합니다. 이러다 보면 자기 사업부 입장에서는 최적인데 기업 전체를 보면 최적이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준최적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07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